Yo, yo, microphone check, make it a microphone check. Give it a microphone, I make the make it a microphone dead. Don't step to me, newbie, I could truly be moody. I could have played the fucking Grinch in the movies. I've been a part-time shadow cat, part-time. That is not a guy that I would ever want to try to battle rap. Give it a microphone, I make it a microphone dead. Don't step to me, newbie, I could truly be moody. I could have played the fucking Grinch in the movies. I've been a part-time shadow cat, part-time. That is not a guy that I would ever want to try to battle rap. Snap, crack a pop, mind fried to a crisp. Make an MC into a wide-eyed lunatic.여러분 안녕하세요. 예, 오늘은 제가 카메라 짐벌을 한번 소개를 해 오늘은 카메라 짐벌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볼까 해요. 소개할 제품은 지훈 크레인 3S입니다. 예, 굉장히 크기가 크고 딱 보기에도 되게 육중하죠. 이 제품은 일반 미러리스 카메라나 이런 작은 카메라가 아니라 뭐 시네마용 뭐 캐논 뭐 C 시리즈나 뭐 레드나 아니면 뭐 Z캠이나 이렇게 뭐 그리고 카메라를 다 올리고 그 다음에 뭐 프리뷰 모니터를 올려도 아무 이상이 없고 확장을 시켜가지고 보다 길게 짐벌을 들 수 있게 있고 보다 무거운 카메라를 올려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그런 짐벌입니다. 예. 일단은 저는 짐벌을 이미 사용을 하였고 영상을 이제 보시면 제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고 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캐논의 70-200 구형 렌즈인데 이 구형 렌즈가 바디랑 함께 올라가는 것도 가능할 정도로 그 실로 엄청난 무게를 견디거든요. 과거에는 이렇게 뭐 미러리스용이나 일반 카메라용으로 이렇게 위빌 S나 위빌 랩 뭐 이 정도를 사용하는 것도 저는 참 좋아하는데 솔직히 광고주에서 이제 좀 시네마틱한 영상을 원할 때는 요 짐벌로는 솔직히 좀 부족해요. 왜냐면은 화질도 그렇고 센서 크기가 캐논 이제 C 시리즈 정도나 아니면 뭐 레드 정도 되면 그 기기를 여기에 올려서 짐벌을 운영하기엔 사실 좀 힘들고 지미집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미집 같은 경우는 대여할 때도 그렇고 구매할 때도 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지미집보다는 이제 이렇게 짐벌을 사용하는데 현존하는 짐벌 중에서 시네마 카메라를 올릴 수 있는 짐벌은 지금 현재로선 지훈이 유일하고요. 그리고 성능 역시도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뭐 정말 뭐 모터나 뭐 기타 뭐 그 내구성이나 이 제품에 대한 그 호환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는 정말 한번 추천을 해드리는 게 좋겠다. 네. 인터넷을 살펴보면은 짐벌의 양대 산맥이 이제 뭐 DJI사도 론인 시리즈도 있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뭐 그거는 솔직히 뭐 구매자나 본인의 촬영 스타일에 맞게 이제 선택하는 게 맞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행을 다니면서 1인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기 때문에 너무 뭐 지훈이 너무 괜찮고 단점을 굳이 뽑으라면 솔직히 뽑을 수가 없을 정도로 뭐 가격 괜찮고 뭐 제품 성능 괜찮고 다 괜찮고 단점을 하나만 뽑으라고 한다면 신제품이 너무 자주 나오는 거? 신제품이 좀 자주 나오면 그만큼 조금 이제 부담이 좀 되는데 그래도 뭐 카메라 발전 사업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이렇게 시네마 카메라 같은 경우는 짐벌에 올릴 수 있는 여건도 안 됐고 또 금전적으로 이제 뭐 저처럼 1인 크리에이터를 하시는 분들은 뭐 지미집을 설치한다거나 지미집을 산다는 것 자체부터가 되게 금전적으로 되게 힘든데 그런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종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게 진짜 저는 조연이래 지훈테크라고 생각을 해요. 예, 그래서 제가 롤러스케이트장에서 한강 뚝성공원에서 롤러스케이트 탄 우리 친구들을 찍기도 하고 선수들을 찍는데 야 진짜 2470 올리고서 이렇게
진짜 스무스하게 잘 움직이고 잘 괜찮게 촬영한다는 건 진짜 진짜 혁신이라고 생각을 해요. 진짜 예전에는 있을 수가 없었던 일이고 그렇게 해서 되게 즐겁게 정말 즐겁게 촬영을 마무리했어요. 예. 촬영을 하고 나면서 솔직히 촬영하기 전에는 이 카메라 시네마 카메라가 과연 올라가고 안정적으로 이게 운영이 될까 의심을 솔직히 좀 많이 했어요. 아무리 제가 좋아하는 지훈이라 해도 첫 시도이고 시네마 카메라를 첫 올리는 나름의 장비이기 때문에 뭐든지 처음은 이렇게 좀 서툴고 뭔가 그렇잖아요. 그래가지고 아 조금 불안하다, 카메라를 괜히 뭐 떨구거나 잘못 어떤 일이 발생하진 않을까 하고 굉장히 노심초사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너무 안정적으로 촬영을 잘 마칠 수 있었고 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은 굉장히 안정적이다. 이렇게 뭐 카메라 앵글이나 렌즈가 이렇게 덜덜거리거나 뭐 기존에 만약에라도 뭐 타 브랜드에서 있었던 그런 문제점들이 전혀 없고 뭐 저는 항상 그랬지만 이번 역시도 이렇게 70-200 렌즈를 올리고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것 자체부터가 너무 신기했어요. 그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. 왜냐면 시네마 카메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렌즈는 정말 조금의 미동도 조금의 진동도 용납을 하지 않아요. 조금의 진동이 물론 뭐 손떨방이 있어도 70-200 렌즈의 화각 같은 경우는 짐벌이 없으면, 그러니까 지미집이 없으면 그 덜덜거림이 그대로 표출이 돼가지고 영상에서는 거의 이제 후보정으로 만져야 좀 가능한데 저 이번에 영상 편집하면서 후보정으로 거의 만지질 않았어요. 그냥 원본 그대로를 사용해도 될 만큼 진동을 거의 느낄 수가 없었고 정말 미세한 그런 진동도 없이 아주 깔끔하게 촬영이 돼가지고 전 정말 놀랐어요. 네. 이 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지훈 크레인 3S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다거나 뭐 저처럼 1인 크리에이터거나 뭐 시네마 영상 촬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진짜 거금을 들여서 사용하셔도 전 정말 좋을 정도로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좋아요. 네. 이걸 사용해 보시면 뭐 렌탈샵 같은 데서 하루 정도 빌려서 사용을 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구매를 해도 좋을 만큼의 뭐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해드리고 보면 캘리브레이션인데 그 캘리브레이션도 우리 기존의 작은 카메라 운영을 할 때의 짐벌인 위빌 S나 뭐 위빌 랩이나 크레인 3나 형식은 다 똑같아요. 다만 좀 더 육중하니까 좀 더 크니까 이거를 좀 괜히 어떻게 맞춰야 되나 하는데 형식은 똑같아요. 어차피 조금 더 무겁고 클 뿐이지 그 맞추는 순서는 틸트나 뭐 좌측 뭐 여러 가지 맞추는 방법은 다 똑같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. 네. 그래서 일단 한번 써보시면 아 정말 진짜 물건이라는 말이 그냥 나옵니다. 그냥 사진도 보시면 제가 뭐 필월드나 필월드 모니터나 아니면 이렇게 렌즈나 뭐 G캠이나 뭐 여러 가지를 뭐 속된 말로 덕지덕지 단다고 하는데 달고 올려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거리도 넓고 이 짐벌을 운영할 때 이 틸트 축의 그 거리도 넓고 그 물건을 올렸을 때 그 무게를 지탱하는 그 중심축이라고 해야 되나 그 중심축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이 모터의 힘도 굉장히 강해가지고 뭐 요 정도 모니터나 뭐 요 정도 기기 올리는 건 뭐 그냥 가능하고 시네마 카메라도 뭐 다 가능하고 렌즈도 가능하니까 현존하는 짐벌 중에서 가장 큰 카메라와 렌즈를 올릴 수 있는 장비 그게 크레인 3S가 아닐까 감히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인스타에도 이 제품은 그냥 괴물이라고 뭐 물건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진짜 써보면 그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. 정말 저한테는 너무 소중하고 반갑고 신제품이 나와서 좀 부담이 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정말 진짜 마음에 들고 소중한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. 정말 리스펙 할 겁니다. 네.